남친 전 여친 이름으로 빡치는 거. 약간 첫사랑 재질이거나 듣기만 해도 청순하고 아련한 이름이면 조금 더 빡치는 것 같아요. 오빠 전 여친 이름 뭐였어? 소리, 미진이, 연희, 아린이, 유미, 이슬이, 정아. 아 이러면 미진이? 놀랍게도 방금 보신 영상 실제로 과학적입니다. 매우 거칠게 말해서 이름 잘못 지으면 머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월터인데 미국에서 거의 한 20년 정도 넘게 사셨던 아는 분한테 제가 아 야 나도 영어 이름 갖고 싶다 혹시 월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올드한 이름이라고 한국으로 따지면 뭐 영수? 영철? 영길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유튜브를 보니까 메디슨 같은 이름은 굉장히 부유한 뉴욕에 사는 백인 느낌이라고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재용의 딸 이름이 메디슨이에요. 혹자는 이거 뭐 유사과학 아니냐? 아니면 뭐 MBTI라던가 혈액형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아 그 뭔가 경험적으로 이름이 주는 그 느낌이 있지 않나요? 요즘 뭐 제일 인기 많은 여자의 이름이 서아, 이서, 아윤, 아린 이런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길 가다가 돼지국밥집 이름을 딱 봤습니다. 이름이 박점래 순대국밥. 이름부터 딱 근본 있고 맛집 느낌 낭낭하게 나는데 이서와 돼지국밥 이러면 뭐지? 뭔가 인스타 감성 느낌도 나고 맛도 그냥 그럴 것 같잖아요. 장난 같겠지만 지금부터 한 50년만 지나봐요. 이서와 돼지국밥집 나올 텐데 그 박점래 같은 그 근본의 느낌이 안 날 거예요. 대체 그러면 무슨 최신 연구를 가져왔길래 이렇게 빌드업을 쌓았냐? 제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과부터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얼굴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만으로도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지 과학적으로 알 수 있다. 잠깐! 유사과학이라 욕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연구들은요 동료 과학자들한테 합리적이라고 인정받은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연구들입니다. 저도 이 결과만 들으면 신기해가지고 믿음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셨던 교수님한테도 직접 컨택을 했고 논문에 인용 허가도 받았는데 믿기어루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속냄샌 치고 조금만 더 봐주세요. 인간은 단순히 얼굴만 보고 이름을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내용이 발표된 논문의 이름은 이름이 얼굴을 형성하는가이며 세계적인 저널 PNAS에 게재되면서 그 가치를 최근에 인정받았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인간의 헤어스타일, 화장, 안경, 심지어 얼굴 표정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도록 성장함에 따라서 외모를 바꿔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다음 그림과 같이 얼굴과 이름을 매칭해보라는 문제를 내봤는데요. 놀랍게도 어린이의 얼굴일수록 얼굴이랑 이름을 매칭을 잘 못했어요. 근데 성인의 얼굴일수록 얼굴이랑 이름을 놀랍도록 잘 매칭시켰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의 이름과 어울리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단순히 뭐 얼굴이랑 매칭 객관식 실험만 한 게 아니라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얼굴과 이름의 유사도를 확인해봤는데 놀랍게도 성인의 얼굴과 이름 간의 유사도가 약 60.05%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름은 사람의 외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셜 태그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이를 두고 소셜 스트럭처링, 직역하면 사회 구조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회 구조화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사람의 외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경향이 있었다는 점인데 경향이 있다는 점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이 연구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몇 살부터 이름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발달하는지 알아낼 수는 없었고 문화적, 인종적인 부분을 넘어서 적용되는지도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연구는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이름이 고정관념에 따라 외모 역시 변해간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 조금 더 슬픈 연구 결과도 있어요. 생긴 게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2024년 8월에 발표된 연구인데 외모와 수명, 이쁜 사람이 더 오래 사는가 라는 논문에 따르면 졸업앨범 사진을 기반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의 사망 위험이 더 높았고요. 그러니까
덜 예쁜 여성은 예쁜 여성들보다 평균 수명이 2년 이상 짧았습니다. 덜 잘생긴 남성들은 잘생긴 남성들보다 평균 수명이 1년 이상 짧았고요. 이 연구의 결론은 우리의 면역체계와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연구팀은 8386장의 1957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졸업앨범 사진들을 바탕으로 12명의 남녀 판사들에게 그들의 매력순위, 쉽게 말해서 잘생겼냐 예쁘냐 이걸 매기도록 평가를 요청했고, 그 이후에 그들의 수명을 체크를 싹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덜 매력적인 사람들이 중간 정도의 매력도를 가진 사람들보다 사망 확률이 16.8%나 더 높았대요. 물론 이 연구 역시 아직까지 연구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위스콘신이라는 한 지역에서만 테스트였고 왜 못생긴 사람이 상대적으로 일찍 죽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왜 여성에게서 외모에 따른 수명의 차이가 더 뚜렷한지도 아마도 사회적 압력이 더 강하게 여성에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 외에는 내놓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한계죠. 그러면 이러한 연구들을 본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솔직히 살아가다 보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일수록 착하고 친절한 경향이 조금 짙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반추를 해보면요, 아무래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일수록 어린 시절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혜택들을 받았을 것이며,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한 여유로운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확률이 높겠죠. 제 생각에 이 연구들에 대해서 동의하든 사실 동의하지 않든 그건 자유예요. 논문은 합리적인 주장이기 때문이에요. 논문이라는 합리적인 주장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인간은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고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내는 거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논문이라는 합리적 주장에 여러분은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과학에는 애초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과학적 팩트에 대해서 누군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달라지나요? 그렇진 않죠. 과학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과학 그 자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서든 어디 있든지 간에 적용되며 달라지지 않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닐 드리그레이스 타이슨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과학의 좋은 점은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이라는 것이다.